경기 준비 끝났네요. 1세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16강 두 번째 1스타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진영, 전태영 선수지요. 최강의 지금 피지컬로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태영 선수가 공허의 유산에서 좀 어떤 그림을 그릴지 많은 관심 모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저극 김민철 선수입니다. 돌아온 김민철 선수예요. 판짜기도 잘하죠. 거기다 뭐 수비력도 뛰어나죠.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카드도 잘 꺼내내는 선수죠. 운영을 정말 좋아했고 운영을 담에 있어 단단한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철벽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공허의 유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 선수가 좋아했던 스타크래프트1이나 군단의 심장 초창기 시절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러스트 최성일 선수를 두 차례 잡아내고 올라왔는데 전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졌죠. 방태 선수에게 한 번 지고. 네. 테란과 프로토스 적을 각 종족을 상대로 한 번씩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전태양 선수에게 조금 기대해볼만 합니다. 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요? 6-3이에요. 전태양 선수 앞서 나가죠. 오, 저는 사실 군단의 심장까지만 하더라도 김민철 선수가 전태양 선수보다 잘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벌어졌을 줄 몰랐는데 더블 스코어가 나오고 있네요. 와, 저 안에서 일하는 건설 로봇의 움직임까지 잡아줘 옵저버예요. 야, 이걸까지 오늘 이런 디테일이요. 오늘 이제 1경기 펼쳐지는 네. 동안에 딱히 옵저버 이야기가 없었죠.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네, 이게 이전 시즌 네. 1차와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PC방에 정액제를 끊어놓고 밤시간대에 옵저빙 연습만 그렇죠. 그러면 12시간씩 한다는 얘기 듣고요. 새벽 내내 연습을 하고 예, 옵저버 많은... 연습 때문에 그렇게 PC방에 갖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선수가 연습하는 것도 많은 팬분들이 또 알아봤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보시면 계신데 진짜 이게 옵저빙 연습을 위해 준비한 거 아닙니까? 1일차 때 처음에 했던 옵저버가 잘렸냐 새로 온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지만 아닙니다. 모든 네. 옵저버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그 썩어 빠진 정신은 전부 다 잘렸습니다. 그렇죠. 인성사 사기 잘리듯이 옵저버 사기 뽑아버렸죠. 그렇죠. 완전 사례 바뀌었어요. 새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새롭지 않은 못 산다. 그건 미래가 없다. 정말 삭을 끊어버리면서 이 선수가 예. 2일차부터 달라졌고 그렇죠. 2주차 시작부터는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예. 확실합니다. 그게 수전사기였죠. 네. 저 손이 떨리는 사기 있었는데 예. 그거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것도 못 쳤죠. 예, 그게 오팡 상대님이 다 잘랐어요. 그게 방송 끝나자마자 첫날 바로 너는 바로 네. 수전삭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수전삭을 바로 잘라버렸어요. 그렇죠.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시작 자체는 서로 간에 유불리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정석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있고 전태양 선수라도 사신을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살짝만 상대방 정찰을 통해서 아 이런 플레이를 하는구나 체크하고 뺐는데 김민철 선수는 대군주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제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예상은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번에 입구 쪽에 좀 세워놓고 뭐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버그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빠르게 태클을 올릴 것이냐 혹은 확장을 가져갈 것이냐에 이제 좀 선택이 이제 필요한 건데 약간 좀 길게 생각한 것 같아요. 김민철 선수 전태영 선수가 지금 사신을 무리해서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가스 쪽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가스를 얼만큼 채취를 했는지 상대방이 초반에 찌르기가 올 건지 아니면 운영을 갈 건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신 플레이였어요. 네. 의료 선생산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김민철 선수가 노련하게도 사신을 끊어주면서 바로 앞마당 쪽에 투가스와 박해석으로 올려가면서 반박자 늦은 타이밍에 찌를 수도 있겠네요. 네. 화염차 두 개 추가 생산 들어가고 있지요. 의료선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의료선이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가 늦은 트리플 이후에 뭐 바퀴 찌르기를 생각을 했다고 해도 당장 이제 수비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김민철 선수가 고를 수 있는 게 만약에 올인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견제오는 병력을 아주 쉽게 끊었다. 그리고 화염차의 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걸 눈치를 챈다면 그럼 이제 오히려 선수비 후역습 노릴 수 있습니다. 네. 와, 근데 이거는 좀 큰데요. 지뢰를 통해서 지뢰를 제거해주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번식지도 아니잖아요. 저거를 제거하기 위해선 일벌레를 한 개씩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오저 양쪽으로 이게 바퀴로 한번 찌를 타이밍을 잡고 있던 겁니다. 반대쪽 네. 그 타이밍 자체를 뺏는 전태양 선수의 플레이죠. 그렇죠. 오 지뢰 쿨 관리 좋아요. 이거 앞마당 지역 쪽에 내려가서 지뢰가 또 매설만 된다면 본진과 앞마당이 모두 다 일벌레가 일을 못하고 트리플 지역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위에 아래로 들어가서 이 초상 견제가 지금 성공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전태양 선수가 눈치를 챘죠. 지금 김민철 선수의 본진과 앞마당을 봤더니 번식지가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 이건 적응의 찌르기가 예상된다는 점이고 그래서 전태양 선수도 무리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견제하고 발을 일단 병역을 뒤로 회군시킨 모습입니다. 네. 김민철 선수는 굳이 운영으로 꼴꼭하기보다는 초반에 흔들릴 만큼 바로 역으로 공격을 해주겠다 판단했는데 전태양 선수가 이 타이밍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화염차는 당장 쓰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바로 견제로 활용해주는 것까지 좋긴 합니다만 네. 이 견제와 함께 정면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면투를 이용해서 이번치는 이렇게 막기 진짜 어려 보이는데요, 당장은. 일단 근데 전태양 선수 해방선 2까지 나온 거 아닌가요? 한 개 잡혔나요? 네, 해방선은. 아, 한계는 좀 견제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태양 선수가 좀 이 공격을 무시하거나 혹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또 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전태양 선수 공성전, 아, 해방선 좀 아쉽네요. 근데 공성전차가 나왔기 때문에 언덕 시야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개멸충이 들어가서 해방선의 해병에 전부 다 잡아먹고 있어요. 네. 일단 건설을 보면서 살려주는 게 필요하죠. 전태양 선수가 전제를 만약에 이제 시즌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지금 하는 데미지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견뎌내면 되는 것이지만 네. 아 근데 문제는 해방선 빠져나갈 타이밍이 너무 아프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내기 정리하면 안 됐고 이건 이제 막더라도 김민철 선수가 굉장히 유리해져. 그리고 중앙에 지금 전자선수 뭔가 병력이 중앙에 지금 뭐 있나요? 뭐 하나가 숨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추가 병력을 끊기 위한 센터 쪽 해방선인데 이 플레이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일부 병력은 오른쪽으로 사거리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병력도 있었어요. 이러면서 전태양 선수가 트리플을 가져갔지만 인플레이가 못 돌아간 만큼 김민철 선수가 찌른 이후에 배를 불리는 데 있어서는 네. 무리가 없죠. 자 그래도 전태양 선수가 어쨌거나 벤시를 지금 띄울 수만 있다면 저 벤시가 또 일반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점 쪽에 해방선이 견제를 해준다면 효과적으로 역전의 주인공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네. 저쪽으로 해방선 하나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김민철 선수가 여기서 일벌레라던가 번식 태클을 올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개멸충과 바퀴를 쥐어 짜내고 있거든요. 역전의 그림이 점점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그가 공격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해방선 견제가 오게 되면 이게 너무 까다로워요. 자 위로 돌아가는 병력이 좀 있고 전태영 선수의 판단은 앞마당 지역적인 건설업을 많이 붙여주지 않는 판단이었는데 이 판단은 좋아 보입니다. 박창기 쪽으로 배를 다시 한번 들어가죠. 벤치 떴죠. 이렇게 하면 적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벤치 하나 좀 떠서 올라오는 거 좀 정리하고 있고 네. 너무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죠. 예. 여기서 적의 병력이 조금이라도 난이 해서 건설업을 잡아주면 모를까 이 입구를 돌파를 못한다고 하면 포구적에게 부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전태양 선수가 트리플을 빠르게 가져간 만큼 자극제라던가 초반에 찌를 수 있는 병력이 없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가 선 공격 후 수비 운영이 빛을 발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전태양 선수의 트리플 네. 확장 선택이 성공을 했죠. 그렇죠. 얘가 또 이렇게 정신없을 때 이렇게 쏘기 모두 하게 되면 또 적으로 아 제재. The void beckons.